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, 꿈도 많고. 근데 막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고 막 이런 게 있나 봐요. 일하는 거 중에. 일하는 중에. 내가 본인한테서 흥도 많고, 내가 일하는 거 중에 그런 게 있는 거지. 내가 하고 싶은 거 중에 노래하고 춤추고 막 이런 게 있나 봐요. 아까부터 우리 애기 씨가 계속 막 이렇게 춤을 춰. 맞아요. 근데 욕심도 많아요. 우리 기준님이. 맞아요? 내가 남한테 줘야지 하면서도 내 욕심, 내 거, 내 거에 대한 고집이 있어. 그 내가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내가 뭔가 꺾였다 소리가 나와, 지금. 내가 이 노래하는 게 뭐야? 춤추고 노래하는 게. 춤추고 노래하는 거? 일하는 게 뭐예요? 일이야? 네. 뮤지컬 쪽이고, 그냥 뭐라지? 술집에서 그냥.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렇게 막 노래하고 춤추고 무지개 우리 기준님은 우리 애기 씨 보면은 내가 어디 가서 막 사람들 앞에서 요금 뽐내고 낱나고 이러고 살아야 돼. 사람들이 나 이쁘다고 해줘야지 막 이렇게 해서 좀 그게 있고 사람들이 날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이거 하면 안 돼요. 맞아요. 대답을 해주셔야 네. 돼.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막 그런 거 이렇게 날 쳐다봐주고 어머 이렇게 한번 가다가도 이렇게 되돌아봐주고 그거에 되게 기쁨을 느끼고 살아. 근데 요즘 내가 그러지 못하니까 좀 의기소침해졌고. 사람, 내가 뭔가 좀. 이 뮤지컬을 내가 일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내가 지금 꿈이 꺾였다 그랬어. 그래서 내가 원해도 원하지, 하지 못하고 있고.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. 맞아요. 내가 근데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 소리도 안 나오고요. 내가 뭐 받은 게 없어서 내가 뭐 고생하고 막 지질이 살았어요 소리는 안 나와요. 아직까지. 그래도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부모님이 다 뒷바라지 해주셨고. 네. 오히려 내가 안한게 많지. 그죠? 근데 이 오늘 온 이유가 아저씨 때문이래요. 남자친구 때문에 왔나 봐. 아, 왜 자꾸 애기씨가 나오지? 여기는 그러네. 남자친구 때문에 온거 맞아요. 그래서 내가, 결혼을 대해서 할까 말까.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아닌가. 그게 궁금하다 그러셔. 네, 있어요. 그 여러 그 고민 중에 한 가지가 그쪽. 내가 이 사람하고 정말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, 내가 결혼을 해서 잘살수 있는지, 그게 엄청 궁금해. 이 남자가 못됐지도 않고요. 근데 돈을 못 벌지도 않아. 근데 내가 확신이 없어. 내가 자신이 없어. 내 스스로가. 그리고 의심이 너무 많아요, 우리 기준님. 이 남자가 변하면 어떡하지? 헤어지면 어떡하지? 나 이혼녀라는 낙인을 찍고 살고 싶진 않은데. 그런다고 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현모양처로 할수 있다라는 소리도 안 나와. 나는 못하면서 바라는 건 많다. 이 아홉수 잘 넘기셔서. 그래도 내가 이 남자하고, 이 남자밖에 없어. 그나마 나 이쁘다고 해주고, 꾸준히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. 이 남자, 저 남자 만나봤는데 그냥 이 남자가 제일 나은 것 같고. 아니야? 맞아요. 한결같은 사람이 이 남잔데. 그죠? 이 남자 잘 잡으세요. 이 남자 놓치면 오히려 본인이 후회합니다. 아셨죠? 그리고 일도 내가 과연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냐. 나는 이걸 하고, 뮤지컬을 하고 싶은데 뮤지컬에서 일이 안 들어와. 내가 그런다고 특별하게 막 잘한다 소리도 안 나오고. 그냥 내가 내 흥에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거지. 내가 잘해서 인정을 받고 있다 소리는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계속. 그래서 아까 꿈 꺾였다고 했잖아요. 없어요. 접으세요, 이제. 내가 할 거면 더 노력을 해서. 정말 막 악착같이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도
올라갈까 말까인데 그게 없잖아. 솔직히 내가 이 꿈을 위해서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니? 그렇진 않다 그래. 근데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하는 게 문제인 거지. 그죠? 내 스스로가 네. 좋아하고 즐기는 거잖아요. 그렇다면 그냥 차라리 이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정착해서 살아라. 내가 그냥 소소한 아르바이트하고 내가 뭐 그렇게 차라리 기준님아 저걸 배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애들이요. 애들 가리키는 거 있죠. 아, 애기들. 그쪽으로 직업을 선택해서 가세요. 그쪽 가서 애들 내가 막 이렇게 일동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돌보면서 애들은 싫어하지 않아 우리 기주가. 되게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. 아니. 애들이 막 이렇게 하고 날 따라하면 되게 좋아하잖아. 우는 걸 기겁을 해서 그렇지. 맞아요. 애가 울면 기겁을 하고 내가 언제 내가 얘랑 놀았나 싶게끔 돌아서서 그렇지. 내가 막 이렇게 노래 가르쳐주고 막 이랬을 때 애가 따라하면 그렇게 이쁘졌니. 그러니 내가 애들 쪽으로 싫다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살아야 되잖니. 뭔가는 하고 가야 되잖아.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. 그런다고 내 나이가 어려서 뮤지컬 쪽으로 막 해서 안 돼요. 그러니 내가 직업도 애들 가르치는 애들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그쪽으로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된다고 내가 뭐 공부해가지고 유치원 선생은 못할 것 같아요. 공부가 싫어. 공부 머리가 없어요. 왜? 그러니 직업은 그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결혼은 이 남자친구랑 하시면 됩니다. 궁금하신 거. 장사도 안 될까요? 무슨 장사요? 저 술집 차리고 싶어. 남자친구가 하래? 결혼해서 내가 살면서 내 자식한테 안 부끄러울 수 있겠어? 호프집이나 이런 거면 괜찮을 것 같아. 근데 그게 아니잖아. 우리 기주가 얘기하는 술집은. 꿍짝꿍짝꿍짝꿍짝 막 이래. 그런 쪽은 생각 안 했는데. 이렇게 뭐지? 여튼 남들 하는 그냥 그런 평범한 술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러니 그런 술집은 내가 내 자식한테도 조금은 부끄러우니 그쪽으로 가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셨죠? 네. 궁금한 거 없죠? 궁금한 거요?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네.